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의 김수미 권사입니다. 이번에 40일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훈련이라는 것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훈련이네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핑계로 훈련을 안 받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 40일 집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은 이 40일 집중을 하게 된 동기가 저한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복음 체질이 돼야 되겠는데 그 복음 체질의 방법이 이 훈련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말 이렇게 체크리스트나 일일 그 전도자의 삶 리스트를 적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있었지만 제가 이제 결단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만 가졌는데 그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주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다락방문까지 열리는 일들이 첫 주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회사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사역에 그 기도에 그 도화선을 하나님이 그 불씨를 당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정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 주부터 해서 매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영접을 매일 이번 주에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그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정말 그 저희 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그냥 제가 말만 했는데 한번 제가 있는 이제 사무실에 와서 만나자 했는데 그냥 무조건 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금 여태까지 매일매일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동안 지금 40일 집중하면서 여태까지 그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션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접하고 또다 다락방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렸고 또 전도지도 제가 뭐 카센터라든지 이렇게 자주 가는 거래처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없이 몇년 동안 만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도지를 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제가 이제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전도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일과 전도자의 삶을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항상 이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만나면 전도지라도 전달하고 또 이렇게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24시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삶인데 그동안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지 실제적으로 그 삶을 못 살다 보니 이렇게 40일 집중이 굉장히 막 되게 바쁘고 힘들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것들도 발견되어지고 또 이걸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갖고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운동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운동을 40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근력 운동, 맨손 체조,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했거든요. 1시간 반 정도를. 근데 다리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의 습관도 들여지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뭐 삶의 치유, 육신 치유까지 하나님이 다 이제 그
방법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훈련이 끝나도 이 훈련을 이제 기초 삼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요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여건과 건강과 환경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말씀 듣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고 복음의 틀, 이제 말씀의 새틀 갖춰져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지역 그리고 현장, 지역을 치유하는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실 때 나를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합시다. 예, 내가 내 자신이 복음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은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치유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도 그 영향은 굉장한 것이죠. 먼저 우리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우리 대교구 40일 집중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훈련 결과 6주간 총 130명이 영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이 9개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대교구 각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양 한산 미션홈에 제가 인도하러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특징이 뭐냐? 우리 안양한산 성도님들이 전에도 물론 성령 충만하시고 뭐잘해 오셨지만 모였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거. 그 말은 뭐죠? 서로 포로 마시느라고 굉장히 이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시끌시끌시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크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총 65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그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정말 모든 영광, 이큰 은혜와 응답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에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강단의 말씀 성취를 그대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중훈련, 아이고, 끝났다. 40일 끝났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뭐 허리띠 풀어 제끼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이제 40일 집중훈련으로 전도자의 삶의 맛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생활화가 될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수 벌칙 없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셉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나만의 가장 나 혼자만의 가장 행복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오늘은 이제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모습인데 요셉은 어떤 환경 어디에 있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요, 환경을 바라본 것도 아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 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조금만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을 이제 다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도 내가 한 사람만 정확하게 복음에 답주고 그 사람 치유해도 그 파급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줬는데 엄청난 역사. 이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런 응답과 또 만남과 축복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의 한 권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권사님이 그 직장 현장 가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말,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 황금어장 살리기 위해서 권사님을 특수 전도 요원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함께만 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응답과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나를 우연히 이 현장에 보내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임마음을 누리고 있냐 없냐? 기도 행복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속에 내가 없는데 아무리 육신응답 와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벨탑. 그러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상태와 누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냐, 조금 하냐,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주간의 전도 캠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그 며칠 기간 동안에 이 전도 캠프를 마무리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남은 며칠 동안에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뭐 인사하고 오고 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말 하지 말고 가서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사람으로, 아니면 다음 사람, 아 예비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비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놓친 현장들이 있으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쭉 또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따라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어떤 중심으로 가냐?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가 뭡니까?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열 드라크마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동전인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신부가 그 열 개를 그 이제 목걸이 줄에 다 껴서 목에 걸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가족들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막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중심으로 캠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아직 못 만난 사람들, 아직 못간 현장들을 다 이제 기도 가운데 흑암 꺾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가면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으로 가라. 이런 마음으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잃은 양 한 마리, 지금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 양이 지금 어디서 어떤 위협 가운데 어디에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맹수에게 물려갔는지 벼랑 끝에 있는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놔두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양을 들쳐메고 기쁜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이런 중심과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사람, 이 지역에서 계속 복음 운동할 사람, 지속할 사람,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 왜 지속할 사람,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지역 현장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쪽 캠프했으면 다음에 또 다른 데 캠프해야 되죠. 모든 지역에 다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죠. 그래야 지역 복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캠프의 그림과 정말 주님의 심장과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류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내 자식이, 어린 자식이 지금 밤, 저 해가 떨어졌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 어린 내 자식을 찾으러 온 동네방네를 다 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네, 다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만남과 또 사건 속에서,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지속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가 이제 캠프 마무리 메시지이자 전도 캠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캠프를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고 또 마무리하시면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네. 누구는 영접도 하는데 나는 안 되네. 우리 지역은 안 되네. 나는 쓰임을 못 받나 봐. 이런 거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반드시 이 전도는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열매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장로 시절에 막 저 구치소 가가지고 막 5천 장씩 막 전도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그
거기서 정운주 장로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해 가지고 목사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휴 이거 누가 이걸 보고 진짜 뭐 이렇게 변화되겠냐 싶지만 반드시 전도는 열매 나옵니다.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 가면 갈수록 말씀이 성취됩니다. 네. 내가 이걸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 복음화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우 내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이 너무 연약해서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기도원에게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300명. 그것도 제일 연약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운동은 지역보고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죠? 내가 불신앙만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 갖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나는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전도운동은 이전에 과거에 헌신을 했던 것이 지금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제 다락방을 모를 때 이 틀린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틀린 전도임에도 그 복음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그것이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이 말씀 따라서 올바른 전도로 인도를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이 열매 전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갈수록 응답이 오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덕평 RTS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지역으로 그때 당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 캠프를 갔습니다.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전도 캠프 그때 그 의왕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의왕. 근데 다른 팀은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나고 뭐 영접이 되고 뭐 다락방 지교회가 열리는데 제가 간 팀은 일주일 동안 영접 한 명도 안 됐어요. 만남 전혀 없고 영접 전혀 없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캠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때가 처음 그랬는데 솔직히 돌아오면서 약간 불신앙도 되고 약간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연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우리가 캠프했던 교회 우리가 들어갔던 그 열매 전혀 없던 그 지역에서 그 캠프 이후에 굉장한 문이 열려가지고 뭐 어떤 무슨 뭐 시설 같은 거 막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어떤 복지 뭐 시스템식으로 이런 게 막 열렸다고 나중에 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당장 뭐 열매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사랑부 사역하면서 캠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다 순회했거든요. 우리 캠프팀들하고. 근데 어디를 갔냐면 저기 그 성북구인가 거기에 뭐 미아역 이런 쪽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어떤 이제 그뭐 어린이 무슨 뭐 치유 병원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장소가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을 초청해가지고 보금전에서 이제 영접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 저 병원에서 이제 다락방 지교회 열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이제 초청도 뭐 제법 많이 됐고 영접도 했는데 그 캠프 하고 나서 거기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캠프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애쓰고 기도하고 뭐 공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 열매 없이 딱 닫혀버렸죠. 근데 제가 몇주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 보니까 그때 몇년 전에 그 어린이 그 장애인 치유 병원에서 초청 받아서 와가지고 영접한 엄마예요. 그 엄마가 우리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반갑고 그때 복음전에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캠프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캠프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면서 캠프의 열쇠, 전도 캠프의 열쇠가 뭐냐? 이 지속할 시스템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일곱 군데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간 거죠. 이게 어디를 세웠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지교회 세웠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지교회 세웠고. 그 다음 이제 16장은 뭐잘 아시죠? 빌립보. 지교회 세웠고. 그 다음에 17장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19장은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빠졌네요. 18장.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이렇게 해서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총 일곱 군데에 지속할 시스템을 갖춰놓고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 보고만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제 로마 정복까지 이제 이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갖춰놓으니까 이 시스템에서 제자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역복음화 전도운동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역자 주장님들이 전도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사람과 이 지속할 시스템,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전도캠프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기 바울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지교회 세워놓으니까 여기서 계속 지역복음화 운동이 확산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지역에 이번에 세워진 지교회 다락방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팀이 돼서 새로운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한번 돌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야 되겠다라고 2차 전도 캠프, 순회 전도 캠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에 돌았는데 1차에 돌면서 제자 찾고 지교회 세워 놓은 데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차 캠프 때 사도행전 13, 14장까지가 1차 순회 캠프입니다.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세워 놨어요. 놨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 지교회를 세워 놨더니 거기서 전도를 계속 해 가지고 확산돼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쫙그 드로아가 아시아 저 서쪽 끝이거든요. 드로아까지 가서 아시아를 한 바퀴 그 교회들을 돌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고 그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이번에 세워진 다락방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한 팀이 되어서 전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교회 또 지역 다락방에서 어떻게 캠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미션홈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이런 지교회 다락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복음화할 영원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체 캠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지교에 모인 우리 여러분 사역자 조장님들 성도님들이요 팀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워진 지교회 그다음에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지속 캠프가 지역 사역자 성도들이 한 팀이 돼서 자체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이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바울과 사도들 사후 바울 사도들 죽은 후에 더 역사에 일어났어요. 왜? 제자하고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이 이미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사람들을 뭐 다른 사람들은 역사 이러는데 나는 왜 아무 역사 안 일어나냐? 그리고 우리 지역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캠프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복음화 되겠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까지도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시원찮게 해서 되겠냐? 그것까지도 열매 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능도 우리 환경까지도 바꾸어 나가시면서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전도 캠프 이번만 하고 안할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 모든 전 지역에 이 지속할 시스템 구축 이것이 열쇠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이것이 지역의 흑암을 꺾는 길이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길이요 이것이 지역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발판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이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역자조장 성도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하시면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왜 포기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고 지속할 제자 또 장소 다 예비해 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캠프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안 보이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기 안한것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딱 포기하고 있는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해요. 다른 거. 아유, 나는 전도 안 되니까 나는 다른 거 할래. 뭐 다른 취미생활 하러 다닌다거나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 대교구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대교구에는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무능하다라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율법적 포기. 아유, 나 같은 놈이, 응? 나같이 이렇게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 응? 앞에서 죄만 지은 놈이 무슨 전도를 하냐? 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누가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전도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신앙은 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열매는 반드시 나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제 이미 약속한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또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뭡니까?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 시간표입니까? 너희 밟는 땅을 이미 다 주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전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은 보세요.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특징이 뭐냐?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불신앙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다 즉시로요. 즉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즉시로. 즉시로. 뭐 해라. 가라. 그대로 순종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경기 3대 사역자 조장님들도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뻔뻔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지만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뻔뻔스러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도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말씀만 따라 나가면은 이 출애굽 2세대들처럼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 지역을 반드시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80세까지 아무 역사가 안 일었어, 모세는. 그죠? 40년 왕궁에, 40년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막대기 하나, 재산이, 전 재산이 막대기 하나요? 그거 가지고 양치고.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왕궁에서의 40년은 어떤 육신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키신 거고, 학문적인 걸 준비시키신 거고, 이제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제 치유하고 다듬으신 거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개개인마다 다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모세처럼 부르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역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또237 빈곳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이제 우리 모든 사역자 주장 성도님들이 감사의 세트를 이제 가지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현장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나의 미션 내게 주신 미션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림 속에 있고 임마누엘 누림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요. 이번에 그리고 전도 캠프를 하시면서 또 지역에서 서로 포럼을 하실 때 포럼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포럼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잡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막 많이 해가지고 막 내가 막 어떻게 어떻게 전해서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포럼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강단 언약 잡고 현장 간 것밖에 없는데 말씀 따라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포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의 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읽어보시면은 아무튼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건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제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이제 캠프의 후속 사역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열매가 난 것들 관리, 열매 관리를 이제 다섯 기초 확정하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역들을 끝까지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캠프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캠프 이후에 후속 훈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캠프를 해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후속 훈련이 이제 미션 홈을 통해서 진행되고 또 순회 예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교구 지역마다 구역지교회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지역자님들이 다 같이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곳곳에서 지역에서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후속 캠프를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아까도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지역의 이제 조장 사역자, 거기에 이제 팀된 분들이 그 지교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캠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방향과 메시지도 이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 캠프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 온라인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칠 때 다음번에는 다음 학기 때는 대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소통하고 말씀 전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내가 서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정말 내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 혼자만의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기 3대 교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맛보게 된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개개인에게 완전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벌칙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이제 조용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캠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님도 받게 하셔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늘, 나의 소원과 하늘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성령님도 받아서 정말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 이 지역 복음화가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역자 선생님들 성도님들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이제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정말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 빈 곳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집중훈련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전도 캠프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과 이 지역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역 지역마다 반드시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리고자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지속할 제자와 장소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귀한 전도 캠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캠프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